반가워. 오랜만이네. 어떻게 너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늘렸다. 잘 지냈어? 나는 뭐 늘 그렇게 살아. 비가 와서 조금 늦었는데 점심은? 짜장면? 나는 짬뽕 먹었다. 우리는 그 왜 맨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도 먹고 싶고. 선택의 기로에서 늘 방황하지. 오늘도 그런 선택의 방황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네가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길래 참 반갑고 좋았네. 도가니. 도가니.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도가니 때문에 많이 아프고 도가니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도가니 때문에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이제는 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지.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도가니에 감추어진 도가니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도가니는 과연 성폭행만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도가니. 그 도가니의 이야기를 나는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글쎄 오늘 이렇게 청강하러 왔다고 하니까 내 수업 같이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잘 한번 귀를 기울여보지. 여러분 도가니 다 보셨나요? 많이 보셨나요? 도가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얼마 전에 10월 28일 날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데 기여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과연 도가니가 도가니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가니,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도가니를 어떻게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전국의 농학교 숫자가요 몇 개 있는지 화면에 나오죠. 전국에 18곳 농학교가 있습니다. 농학교에 재학 중인 농학생, 청각장애 학생은 1153명, 그리고 일반학급,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농학생은 916명, 그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우리 학교 안에 특수학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업을 받는 농학생은 1597명입니다. 문제는 광주 전남 지역에 농학교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제 광주 인화학교가 폐쇄 혹은 폐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는 농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에 일반 학교가 몇 군데 있는 줄은 아십니까? 우리 농인들은, 우리 농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농학교를 찾아 영암군에 소재한 소림학교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정의, 그 학교를 폐쇄시켜야 한다, 그런 선생님은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내렸던 조치들, 우리가 선택했던 경험들, 그로 인해서 우리 농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개인적이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화를 잘 못하십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화를 잘하고 농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도해주는 선생도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수화를 잘 못하고 농아동들이 수화 사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처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농학생들을 앉혀놓고요. 여러분 오늘은 농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런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농인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도가니입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를 농인들은 과연 즐겁게 볼 수 있었을까? 제가 서울 지역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3개 지역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를 자막 영화로 상영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 몇 군데 극장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도가니라는 영화, 청각장애인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과연 서울 지역에서 세 군데만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또한도 문화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새로운 도가니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농민들이 대종상 수상식 때, 대종상 시상식 때 대종상 레드카펫을 점거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이시지요? 농아인도 한국 영화 보고 싶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영화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자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함께 생활하고 있는 28만, 30만 가까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 영화에 한국어 자막을 넣는 것에는 그렇게 많이 망설이고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외국 영화에는 쉽게,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쉽게 영어 자막을 한국 영화에 삽입하자고 하는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농인들은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농인들은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다수의 청인들은 수화 사용하는 농인들이 장애인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아우 수술을 하고 보청기를 착용해서 우리처럼 말을 흉내내게 하고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수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과연 농인이 농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처럼 청인의 흉내를 내며 어눌한 발음으로 청인의 말을 흉내내며 살아야 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농인들에게는 도가니 사회입니다. 우리가 미처 관심 기울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농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 못했던 부분이지.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가 오늘 나를 찾아와줘서 참 고마워. 질문 하나만 할게. 파도 소리를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생각나는 대로. 파도 소리. 철썩철썩. 뺨을 때리는 소리는? 찰싹찰싹. 그럼 뺨을 좀 세게 때리는 소리는? 철썩철썩. 파도 소리와 뺨 때리는 소리가 같나? 농인 친구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 야, 파도 치는 소리는 어떻게 나냐? 나는 그 질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을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묻더라. 야, 너는 잘 들리잖아. 내가 마음속으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 친구야, 세상에는 들을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단다. 파도 소리가 바로 그런 거겠지. 그러면 다른 질문, 조금 쉬운 질문이려나? 개미 기어가는 소리는 나? 개미 기어가는 소리는 나나? 그러면 물이 증발하는 소리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소리는? 이 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지. 쉽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범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대. 그러니까 나의 말소리 혹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긁히는 소리,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돌고래가 교신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니. 그 소리는 2만 헤르츠를 벗어난 초음파일 거야. 아마도 돌고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마 청각장애인으로 느껴질 것 같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수증기가 증발하는 소리. 다시 한번 질문할게. 그 소리가 진정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 요즘에도 11시가 넘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청각장애인 친구들, 내 농인 친구들이랑 같이 전철을 타고 지나가면 술이 거다하게 취한 어르신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지. 아니,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이러시더라. 우리 농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도가니.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나이 들어도
그렇게 나이 들지는 말자. 얼마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랑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자기가 예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수화통역사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지. 아니, 딸 애매 이름은 엄마 아빠가 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물인데 그것을 왜 수화통역사에게 부탁을 하느냐. 엄마 아빠가 좋은 이름, 예쁜 이름 지어주면 좋겠다. 그 엄마 표정이 아득해지면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나도 부르고 싶다. 근데 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예쁜 이름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서 소리 잘 들리는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을 내 친구고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내 동료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더라. 그게 나는 참 가슴이 아프네. 나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곤 해. 우리 농인들이 자막으로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TV에서 수화통역으로, TV에서 자막방송으로 방송 매체를 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말을 하고 수화통역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고 그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만들어진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도가니와 같은 세상은 아니겠지.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한 곡 신청했어.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너에게 선물하고 싶은 음악이야.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어. 별건 아니고 마우스패드인데 주먹을 한번 같이 쥐어볼까? 자, 이게 지금 마우스패드잖아. 마우스패드 위를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봐. 하라만다라는 수화란다. 우리가 무심코 마우스패드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빗소리가 궁금한 농인들의 이야기를 한번쯤 떠올려주렴. 그러면 우리 농인들이 사는 세상은 더 이상 도가니와 같은 세상은 아니겠지. 친구, 나는 네가 내가 꾸는 꿈,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응원해줄 거라고 믿을게. 그래도 되겠니? 통역 약속이 있어. 나는 통역사니까. 나는 현장으로, 가슴이 뛰는 현장으로 뜨겁게 달려간다. 다음에 다시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잘 가. 안녕.